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박하은입니다.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숨고르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4%대로 조정받으면서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에이다 등 상승하는 코인 있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 주요 암호화폐와 다른 알트코인들 하락세 연출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진 모습입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가격 살펴보시면요. 전일 대비 5.12% 하락한 11,328달러 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고요. 차트 확인해보시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다가 11,300달러 선까지 깊게 조정받은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 코인 마켓캡에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2,943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 69%입니다. 상위 100개 암호화폐 순위 보시면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종목 없이 혼조세 연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OKEX가 1위, 바이낸스가 2위, 비박스가 3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순위 확인해 보시면요. 24시간 기준 거래량 9%가량 줄여나가면서 어제보다는 하락한 43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 현재 4.36% 하락세 보이면서 1,367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빗썸에서도 크게 오르는 종목은 퀀텀과 밑에 더 내려보시면 네, 파퓰러스 정도고요. 나머지는 혼조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 전일 대비 4.03%가량 하락하면서 현재가 1,367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내려보시면 눈에 띄게 오르거나 내리는 코인은 없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의 전망에 대한 기사입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중 무역전쟁의 확대와 영국의 EU 탈퇴와 같은 여러 펀더멘털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은 이러한 사건으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EU와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EU를 탈퇴하는 것이죠. 노딜 브렉시트는 비트코인의 급등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국은 현재 거의 3년 동안 노조 탈퇴 문제로 유럽 의원들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GDP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 관료들이 발빠르게 협상할 의사가 없는 가운데 노딜 또는 하드 브렉시트는 10월 31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회사 커머스 블록의 CEO 니콜라스 그레고리는 이것이 올해 비트코인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의 통화에 대한 혼란과 변동성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세계 주요 법정 통화의 불안정성과 취약성을 드러내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세계 경제와 자국 통화들이 정치적과 재정적인 긴장으로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안전한 피난처 자산이라는 주장은 점점 더 비트코인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금과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이제 국가의 간섭이나 세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가치의 저장고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 3개월 동안 금과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국과 보리스 존슨 신임 총리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는 그 날짜에 협의가 있든 없든 간에 영국은 EU를 탈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에 따른 영국은 뚜렷한 진로 없이 자국의 의제에 대해 논쟁하면서 경제적 불확실성에 빠져 있습니다. 그레고리는 이렇게 되면 세계 경제에서 비트코인의 위치가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2020년이 되면 더욱 포퓰리즘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진 세계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의 지위를 더욱 굳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다시 화폐 인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면 공급이 차단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들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전체 6,600만 명 중 극소수만이 알고만 있을 만큼 영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채택의 중심지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의 영향과 화폐에 관한 재정적 불확실성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사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난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역할에 새로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능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는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기록적인 급등을 완수할 수 있을지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운영체제 훅멍을 공식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화웨이는 최근 자사가 주장했던 대로 스피커와 차내 시스템, 웨어러블 등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운영체제는 하모니 OS로 불리지만 중국에서는 훅멍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화웨이를 국가 안보 우려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거래 제한 명단에 올린 바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한 것인데요. 또한 정부는 화웨이가 무역 기밀을 훔쳤다고 비난하기도 했고 5월에는 구글이 화웨이 안드로이드 라이선스를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화웨이는 자체 운영체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화웨이 소비자 부문 CEO 리차드 유는 안드로이드보다 원활한 작동과 강력한 보안성의 마이크로 터널 기반의 분산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에는 거의 10년이 걸렸는데요. 리차드 유는 화웨이가 향후 국제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현재로서는 중국에만 운영체제를 제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지난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후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 화웨이는 미국의 주요 반도체 회사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받지 못하고 구글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를 쓰기 어렵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 화웨이가 독자 개발한 운영체제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바이낸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가격 움직임에 관한 기사입니다.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10만 장 이상의 개인 사진이 포함된 KYS, 즉 고객 신원 확인 관련 정보를 해킹당했는데요. 이 같은 논란에 바이낸스 측은 해당 이미지에 바이낸스의 워터마크가 없다면서 유포된 데이터가 거래소에서 수집됐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 통제 조치의 일환으로 바이낸스의 보안팀은 해커의 체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25비트코인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해킹 당시 4천만 달러 상당이었던 약 7천 비트코인을 잃었던 해킹 사건도 있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회사의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바이낸스의 움직임은 그 이후 계속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은 12% 이상 급증했고 따라서 전 세계 암호화폐계에서는 보안 사고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타우는 직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는데요. 올해 4월 페이스북 사용자 50만 명 이상의 아이디와 위치 정보 등 개인 정보가 유출됐고 2018년 초 페이스북 사용자 8,70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이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으며 페이스북을 그만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빗썸은 지난 6월 해킹으로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았지만 여전히 매일 7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30개 거래소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에 대해 크게 신경 쓰는 사람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코인 마켓캡에서 시가총액 상위 6위에 머물고 있는 바이낸스 코인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다른 암호화폐들이 하락세의 흐름을 보이는 도중 홀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KYC 정보 유출 관련 해프닝 속에서 신뢰도 하락과는 관계없이 이 같은 가격 상승을 보인 것은 바이낸스 런치패드의 새로운 프로젝트 펄린을 발표한 것 때문이라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포함한 30개의 암호화폐 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미국 이용자들을 위한 플랫폼 바이낸스 US에 30개의 암호화폐 상장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사용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바이낸스는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할 당시 미국인들을 위해 완전히 규제된 별도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거래소가 고려 중인 종목에는 비트코인, 이오스, 이더리움, 카르다노, 테더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낸스는 해당 암호화폐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법적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도입한 프레임워크에 따라 이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상장 일시는 밝혀지지 않아 아직은 미확정인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이 들려오는 바이낸스의 KYC 유출 사건이 어떻게 해결될지, 또 BNB 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의 주요 이슈들 전해드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분위기 주도하면서 조금 좋지 않은 분위기 연출했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져 나갈지도 저희 블록미디어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름의 끝 말복입니다.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끝을 보인다고 하니 막상 여름이 지나가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복날인 오늘 따뜻한 보양식 드시면서 몸보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도 폭염은 계속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는 꼭 건강 유의하시면서 즐거운 복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좋은 소식들 들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하은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